자, 오늘은 하체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하체는 일단 이 골반 밑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골반 구조부터 한번 봐야겠죠. 익히 뭐 알고 계시겠지만 골반은 약간 그 안쪽이 비어져 있는 마치 그 삼각팬티를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려 놓은 듯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척추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골반뼈가 있고요. 모양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부위별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척추와 끝나는 여기 마지막 부분, 요 덩어리 있죠, 여기. 척추와 맞닿는 요 부분, 여기를 천골이라고 합니다. 천골. 자, 천골 중에서도 꼬리뼈라고 하죠, 요 끝에. 여기 요 부분을 미골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이렇게 덩어리 큰거 있죠? 요거 제일 큰 면적, 여기를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 자, 그리고 이쪽에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치골이라고 하고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치골 결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치골 밑으로 여기 있죠? 바닥면과 가장 가까운 이 부분을 좌골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뭐 좋으니까 조금 모양, 특히나 모양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좀 느껴지는 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 이 부분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그 벨트 멜때요 골반에서 만져지는 뼈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양옆으로 두 개. 거기를 전상장골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다리뼈가 있는데 다리뼈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골반에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쪽에 큰 통뼈 있죠? 얘를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대퇴골.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사람이 있고 여기가 짧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뭐 골반이 넓다 뭐 이러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랑 여기 저 골반의 끝부분이 이렇게 되게 굴곡이 심한 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적게 나오신 분들은 뭐 실제로 골반 크기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쪽에 대퇴골의 요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대퇴골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다리 찢기나 이런 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같은 거 하면 다리를 찢잖아요, 양옆으로. 그 부분이 조금 저 부분에 의해서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요 대퇴골과 만나는 요 부분, 여기가 이제 무릎이 되겠죠. 거기에 방패처럼 생긴 요런 뼈가 있는데 슬개골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무릎의 모양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꺾이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정강이 쪽에는 이제 다리가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굵은 거랑 얇은 게 있죠. 자, 굵은 거를 견골이라고 하고요. 얇은 거를 비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견골은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죠, 앞쪽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견골 조면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 견골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비골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숭아뼈가 되는 거고 견골이 조금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복숭아뼈의 안쪽이 조금 더 높은 형태, 그다음에 바깥쪽이 조금 더 낮은 형태로 복숭아뼈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뼈 구조를 아시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한번 살을 입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모양에 영향을 주는 근육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골반뼈 모양이 삼각팬티 모양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대퇴골이 밖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슬개골이 있고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뼈 구조를 잡았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복제해서 앞뒤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위쪽부터 전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뼈 구조가 있으면, 자, 허리 부분에서 이쪽 위쪽부터 이렇게 큰 덩어리의 다발이 하나 있거든요. 제일 앞쪽으로. 자, 여기 요 제일 앞쪽에 이 다발. 먼저 안쪽에 있고 그 위로 근육이 있는데, 안쪽에 이 다발을 광근이라고 해요. 광근. 광근이 있고, 이 위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다발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얘는 대퇴직근이라고 하고요. 광근이 여기 뒤쪽에 두개 덩어리, 그 다음에 위쪽으로 대퇴직근이 있으면서 이쪽에 근육이 발달하면 마치 볼록볼록,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볼록해서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면부로. 그래서 여기, 요게 허벅지에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앞쪽의 덩어리와 안쪽으로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에 다발될 덩어리. 자, 이 덩어리를 내전근이라고 합니다. 내전근. 자,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죠, 지금. 자, 이 내전근과 이쪽 광근을 구분지어 주는 띠 같은 근육이 또 있어요. 얘를 봉공근이라고 합니다. 봉공근. 봉공근. 이렇게. 그래서 드로잉 했을 때 우리가 허벅지 부분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게 봉공근을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띠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쪽과 바깥쪽에도. 근데 여기 부분은 장경인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따로 옆에서 좀 이따 또 그려볼게요. 장경인대 해서 요렇게 허벅지 모양이 피부를 덮으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무릎이 있고요. 밑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정강이 뼈를 만져보면 정강이 이뼈 부분이 만져지죠. 그래서 뼈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바깥쪽으로 정강이 바깥쪽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전면부에서 보이는 그 아이가 있는데, 일단 이 뼈를 지금 경고를 중심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스케치가.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요런 쉐입을 만들어내는 요런 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얘를 경골의 앞쪽에 있다 해서 전경골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경골근 옆으로 정면에서 보면 얇게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근육이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이 끝이 네 개의 인대로 나가서 얘가 네 개의 발가락을, 엄지를 제외한 네 개의 발가락을 컨트롤 하거든요. 여기, 요거. 얘를 장지신근이라고 해요. 장지신근. 장지신근. 그리고 이 전경골근과 장지신근 사이로, 여기 있죠, 여기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근육이 한 다발도 있어요. 얘는 엄지발가락을 컨트롤해요. 엄지발가락. 얘는 원래 경골 옆에 얇은 비골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애인데,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요 부분만 살짝 삐져나와서 보이는 거거든요. 얘는 장모지신근이라고 해요. 장모지신근. 자, 그리고 피부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 안쪽은 뒤로 보이는 비복근이 보이는데, 비복근은 위쪽에 덩어리가 두 개가 있고 밑으로는 인대잖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어떻게 잡히냐면, 이쪽 무릎에 가까운 쪽이 덩어리가 툭 튀어나왔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꺼지듯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발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더 근육들이 있고 뭔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드로잉 하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면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쪽 장경인대가 있던 쪽은 여기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쪽을 이제 해야 되는데, 뒤쪽은 아까 전면부 뒤쪽으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내전근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걔가 뭐였어요? 우리가 대퇴부죠. 대퇴부란다. 대퇴부는 요 뼈, 요 부분이고 대둔근이 요렇게 감싸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인대가 여기 쭉 이어지거든요. 이 무릎까지. 이게 바로 장경인대거든요. 장경인대 대퇴근이랑 이어져 있어요. 장경인대.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전근과 장경인대 이 사이로 여기로 채워주는 두 개의 큰 다발이 있어요. 뭐더 쪼개면 더 많겠지만 일단은 크게 보이는 건두 개로 해서 무릎 뒤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근육 다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쪽은 반건향근 그리고 바깥쪽은 대퇴이두근이라고 합니다. 대퇴이두근. 그러면 내전근이랑 요 반건향근 이렇게 해서 요런 쉐입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쪽 대둔근 밑으로는 지방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엉덩이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요쪽 앞에서 보였던 요거 있죠. 비복근 요거 요게 있는데 비복근 원래 안쪽에는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또그 근육이 원래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생긴 게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다 인대거든요. 여기. 근데 얘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견골이 끝나는 데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게 안쪽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비복근이 요렇게 한 다발, 두 다발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도 인대가 또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발꿈치 끝까지 쭉 이어져 있고 이 인대는 굉장히 유명한 인대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아킬레스 건. 그렇게 해서 뒤쪽 모양은 우리가 흔히 하는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죠. 조금 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대둔근이 여기 장경인대랑 이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옆에서 보면 대둔근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어진 인대랑 모양 형태가 약간 Y자 형태로 생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대둔근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서 인대, 장경인대가 이렇게 쭉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얇은 요 다발이 있고요. 골반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관근이 살짝 보일 거고 이쪽으로 이제 대퇴이두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옆모습이거든요. 이쪽이 정면이고요. 자, 여기는 대둔근이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비죠. 여기가 지금 장골이거든요. 장골. 여기가 비는데 여기는 중둔근이 있어요. 중둔근. 그리고 그래서 여기 중둔근이 보이고 대중소라서 소둔근도 있는데 소둔근은 중둔근보다 더 안쪽에 있어요. 더 작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실제 이 상황에서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 중둔근, 그다음에 이쪽으로 대둔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둔근은 장경인대랑 이어져서 Y자 형태로 되는데 앞쪽으로 보이는 요거 있죠. 여기도 근육이거든요. 여기는 대퇴근 장막근이라고 해요. 대퇴근 장막근.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모양으로 간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친구는 다리를 접거나 할때그 모양을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모양을 간단히 익히시면 그림 그리시는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연습을 더 해보시고 이번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